비트 향이 바로 올라오네요. 색이 흐릿하다고 느꼈었는데 스모키 스캇 옆에 있으니까 훨씬 데일리로 즐길 만한 물건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트레이더스에 새로 들어와서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스모키 스캇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스모키 스캇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통해서 39,980원이라는 거의 4만원 정도에 유통이 되고 있는 싱글 몰트고요. 이 싱글 몰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특히 이 영국 현지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릴라 원액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걸 보면 카라멜 색소도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을 읽어보니까 냉각 여과도 하지 않은 제품인데요. 이 4만원 정도의 가격에 도수가 46도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알성비, 알코올 대비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피트로 굉장히 유명한 아일라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정보가 없어서 한번 마셔보면서 어떤 제품과 비교를 하면 좋을지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해볼 예정이고요. 일단 준비한 제품은 피트 입문 위스키로 굉장히 유명한 탈리스커 10년과 그리고 탈리스커 스톰, 또 한쪽으로는 아일라 지역의 피트 3대장인 라프로이 쿼터캐스크와 아드백 10 그리고 라가블린 16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 스모키 스캇을 한 잔 따라서 살펴보면서 어떤 위스키랑 비교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피트 향이 바로 올라오네요. 먼저 색을 살펴보면 굉장히 투명한 색입니다. 그렇게 오래 숙성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46도의 도수답게 레그도 어느 정도 끈적하게 흐르는 편이네요. 그럼 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모키가 바로 느껴지네요. 알코올이 지금 좀 찌르긴 하는데 확실히 스모키가 많이 느껴지고요. 정말 이런 탈리스커나 아일라 위스키들에서 느껴지는 것만큼 그런 피트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만 이 저숙성 몰트에서 나는 그런 약간 가벼운 그런 느낌도 같이 느껴지네요. 그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도 좀 있어서 뭐 바디감이 가볍진 않고 입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런 피트의 스모키가 느껴지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렇게 향이 복합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스모키와 피트의 캐릭터는 충분히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맛을 볼게요. 약간 달달한 맛도 느껴지네요.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요. 그리고 입안이 좀 드라이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맛을 보고 나니까 비교하기에는 향과 맛이 복합적인 라가블리는 비교 대상으로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달달하면서 피트가 있는 이 탈리스커와 단조롭고 강력한 피트의 이 아드백 10과 함께 비교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탈리스커 10년과 아드백 10도 한 잔 따라주겠습니다. 색은 탈리스커가 가장 진하고요. 그 다음 아드백 10이고 그 다음 스모키 스카순인 것 같습니다. 이 아드백 10과 비교해보면 저는 아드백 10도 굉장히 색이 흐릿하다고 느꼈었는데 스모키 스캇 옆에 있으니까 훨씬 더 진해 보이는 느낌이네요. 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피트의 향으로는 탈리스커가 스모키 스캇의 상대가 안 되네요. 아마도 이 페놀 수치 ppm이 탈리스커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탈리스커는 스모키 스캇보다 피트의 느낌은 적지만 바다의 내음이라든지 그런 짠 향기 그런 것들이 더 특징적으로 잘 느껴지네요. 저는 이 아드백이 굉장히 인위적인 피트 냄새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꽤 단조롭다고 느꼈었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맡아보니까 스모키 스캇이 훨씬 단조롭고 인조적으로 느껴지고요. 이 아드백 같은 경우는 약간 버번 캐스크의 바닐라도 느껴지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채롭고 복합적인 향이 나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비교심을 해보기 전에 오늘 준비한 안주를 소개해드리면 이건 그냥 오징어 진미채를 가지고 만들어낸 진미채 튀김인데요.
개인적으로 맛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만드는 법도 간단해서 한번 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법은 그냥 진미채를 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 놨다가 꺼내서 봉지에 진미채를 넣고 튀김가루를 한 2스푼 정도 넣어준 다음에 흔들어서 달궈진 기름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겨주면 되는데요. 이 와사비 마요랑 같이 먹으면 바삭한 식감과 이 와사비의 개운한 맛 때문에 굉장히 안주로 괜찮고요. 특히 건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건어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탈리스커부터 한번 비교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리스커는 확실히 짠맛이 많이 느껴지고요. 그런 해조류의 맛이라든지 미역 같은 그런 바다의 맛이 많이 느껴지는 반면에 이 스모키 스캇은 약간 그 태운 타이어의 냄새라든지 아니면 목재가 타는 그런 피트의 스모키함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맛과 향의 복합적인 면을 비교해 보자면 탈리스커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요. 다만 이 피트의 그런 스모키하고 코를 딱 찌르는 그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스모키 스캇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밸런스 있고 복합적인 위스키를 좋아하기 때문에 탈리스커가 더 괜찮지만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스모키 스캇이 많이 밀린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맛있어요.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드백 10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아일라 위스키죠. 네. 피니쉬가 엄청 길고요. 이 앞에 두 제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피니쉬가 길고 이 피트의 스모키함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지만 훨씬 더 안정되고 좀 무겁게 가라앉아서 길게 이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 아드백 10에 물을 좀 많이 섞으면 스모키 스캇 같은 맛이 날 것 같네요. 이 아드백을 먹고 마시니까 굉장히 싱거워졌고요. 뭔가 그 술에 물 탄 것처럼 좀 닝닝해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아드백 10과는 많이 차이가 나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스모키 스캇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일라 지역에서 나온 위스키지만 아일라의 피트 3대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바라신다면 조금 실망하실 것 같고요. 다만 이 탈리스커와 비교했을 때 탈리스커를 압도할 만한 그런 강한 피트감을 보여줘서 이 피트의 뚜렷한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게 드실 것 같아요. 특히나 가격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4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데일리 가성비 위스키로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숙성이 많이 된 느낌은 아니지만 이 숙성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피트 특유의 스모키 캐릭터가 굉장히 확실하게 살아있고요. 냉각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입 안에서 느껴지는 바디감도 괜찮고 46도의 도수도 괜찮고 이 확실한 피트 향까지 있으니까 대형 유통 채널에서 정말 오랜만에 데일리로 즐길 만한 물건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피트 위스키를 좋아하고 즐겨 마시기 때문에 이 스모키 스캇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재구매 의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데일리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즐겨왔던 조니 워커 블랙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 정도네요. 물론 그렇다고 이 스모키 스캇이 탈리스커보다 맛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새로운 위스키 스모키 스캇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